반갑습니다. 스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르라보 매장이 있는 전 세계 도시가 컨셉인 르라보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 14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향수의 컨셉과 연관 같은 거는 메이커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르라보 시티 익클의 그 컨셉에 맞게 해당 도시들과 향수의 포인트들 위주로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뷰하는 순서가 순위는 아니고요. 제품 출시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함께 가시죠. 자, 처음은요 2006년도에 출시한 투베로즈 40 뉴욕부터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이 향수는요 투베로즈가 메인 향수도 아니고 뉴욕이란 도시가 어떻게 매칭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르라보의 첫 매장이 뉴욕 놀리타 지역에 있으니까 시티 익스클루시브라는 그 마케팅적 요소를 담아서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싶어요. 뿌리자마자 이거는 뭐야, 내가 투베로즈라고 쓰여있는 향수를 뿌린 게 맞아? 라고 하실 정도로 첫 느낌은 이름과 상당히 다른 느낌이거든요. 자, 탑노트의 오렌지꽃, 뭐 베르가모, 뿌띠그레인, 텐저린까지 완전 영락 없는 시트러스 향수입니다. 자, 첫 느낌에서부터 오렌지꽃 향기가 아주 강하면서 저 밑에 투베로즈가 막 깔려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살포시 암브레트 시드가 주는 부드러운 머스키함으로 피부에 내려앉는 향입니다. 자, 사실상 향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향은 오렌지꽃 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부에 드라이다운 되면 투베로즈와 자스민 향이 깔리는 건데 향수 이름만 보고 투베로즈 40이잖아요. 이것만 보고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내추럴 향료가 꽤 많이 쓰인 게 느껴지면서 라운딩이 정말 좋게 잘 만들었다 싶은 향수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왜 뉴욕이야? 왜 이 가격이야? 하고 싶은 향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2006년도에 출시한 알라이드 44 델러스입니다. 자, 이 향수 같은 경우는요 텍사스주에 위치한 델러스라는 도시의 이름을 차용했어요. 자, 이 지역은요 오일달러로 쌓아올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일 파워가 막강한 곳이고 특히 텍사스의 그 초원지대에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잘 구비된 도로들, 즉 돈이 꽤 있는 비교적 신식의 도시라는 거죠. 깨끗하고 모던한 도시에서 주는 그 영감을요 이 알데하이드로 풀어낸 향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알데하이드 하면은 이제 보통 뭐 세제 냄새다 뭐 비누 냄새다 이렇게 풀어내죠. 맞습니다. 알데하이드 44 이 향수 역시 세제 바이브가 있어요. 마치 비누 거품 같은 그런 부드러움 속에 자스민, 투베로즈, 뭐 수소다 같은 흰색 꽃들이 주는 이 풍부한 꽃향기가요 가미된 그런 뭐 세제 냄새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드문드문 달달함이 느껴지는 포인트가 꽤 기분 좋게 맑은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향수거든요. 거기에 피부에 딱 드라이다운 됐을 때 머스크, 암브레톨리드 같은 머스크 계열 향료로 살짝 달달하면서 편안한 느낌, 클린한 느낌까지 자아내는 향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2007년도에 출시한 바닐 44 파리입니다. 자, 파리 하면은 이제 뭐 낭만의 도시, 뭐 미식의 도시 등등등 수식어가 상당히 많은 도시죠. 그런 의미에서 달달한 바닐라가 주는 이 부드러움은요 파리라는 도시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의 시트러스 느낌과 함께 시작한 이 바닐 44 이 향수는 바닐라 향을 중심에 두고 프랑킨센스와 가야구드가 바닐라 향의 그 변주를 돕고 있는 듯한데 그 우디함이요 다소 좀 심심하게 좀 빨리 빠져버리는 느낌? 그러면서 알데하이드한 바닐라 노트가 쭉 가는 향국인데 자, 퀄리티만 따지고 보면 10점 중에 한 9점 정도 줄 것 같은데 진짜 쓰고 싶은 바닐라 향수냐라고 물어보면 한 5점 미만 줄 것 같아요. 가격 대비 만족감은 조금 덜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프랑키센스, 가야구드 그리고 스모키한 차약 느낌을 주는 피폴이라는 향료들로 드라이하고 스모키한 느낌의 바닐라가 메이드인 향수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2008년도에 출시한 가약 10 도쿄 입니다. 자, 도쿄 혹은 뭐 일본 하면 떠오르는 그런 목재 느낌의 집들, 료칸 등등등 차용한 도시의 느낌과 향수 느낌이 정말 잘 부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뭔가 좀 쉽게 맡을 수 있는 우디함과는 조금 다른 바이브의 우디함이죠. 자, 이 향수가 주는 그 느낌이 꽤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뒤이어 깔려 들어오는 그 머스크 포인트가 정말 매력적인 향수라 생각합니다. 자, 가야구드, 머스크, 프랑키센스, 시더우드 명시한 향수 노트도 이렇게 아주 심플하거든요. 자, 무겁지도 않고요 과하지도 않고요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향입니다. 자, 이 향수가 재미있는 게요 스모키한 나무향과 그 여러가지 머스크들을 섞어서 만든 그 느낌의 비율이 참 좋아요. 이름이 가이약이긴 하지만 가이아고드 내추럴 향료보다는요 오히려 시더우드 내추럴이랑 머스크티라는 그런 합성 향료를 필두로 한 몇 가지 머스크들의 그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프랑키센스와 우디노트들이 섞여서 부드럽게 강하지 않게 스모키스러움을 뿜뿜 해주는 게 뭔가 잔잔하고 정갈한 느낌까지 들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향수가 지속력은 참 좋거든요. 발향력이
좀 별로예요. 좀 코를 박고 킁킁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단점이긴 한데, 하지만 뭐 청명한 하늘과 어우러진 그 초록빛깟, 갈색빛깟, 그 나무의 향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권해드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약 10. 이게요, 만약 일반 라인이었다면, 가격이 좀더 쌌으면 정말 정말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시티 이클라인에 있어서 가격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다음은요, 2008년도에 출시한 푸아브르 23 런던입니다. 자, 제가 어릴 적에 정말 좋아했던 영국 드라마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스킨스고요. 하나는 미스피치예요. 이 드라마 두 개를 보면서요, 아, 영국은 저렇구나, 간접 경험을 하곤 했는데, 자, 드라마 두개 전부 조금 어두운 느낌이거든요. 저는 푸아브라 23, 이 향수를 뿌리자마자 이 드라마들이 주는 그 어둡고 다운톤의 이미지들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자, 푸아브라고 발음하던데, 자, 불어로 후추예요. 후추. 자, 뿌리는 순간 이름답게 후추후추함이 팍 터집니다. 자, 르더브 향수들 중에서 몇 안 되는 이름 그대로의 느낌이 잘 전달되는 향수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후추스러움이요, 더 길면 좋겠는데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랍다넘이랑 인센스랑 막 버무려지는데, 랍다넘 자체가요, 약간 애니멀릭한 가죽향도 나고요, 우디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향이거든요. 자, 거기에 인센스 패출리까지 있다 보니까 스모키한 가죽 바이브로 저는 르라보이 전체 향수 라인들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자, 피부의 드라이다운 되면은 바닐라가 숨어있다가 고개를 살짝 내미는데 약간의 바닐라 느낌도 오고요. 그렇지만 많이 달진 않습니다. 꽤 마음에 드는 향수긴 하지만 가격을 무시하게끔 후킹할 만한 요소는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추스러움이 좀더 길고요, 강했다면 전 바로 샀을 것 같아요. 자, 여섯 번째. 다음은요, 2008년도에 나온 머스크 25 LA입니다. 자, LA,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자, 이름에 걸맞게 마치 천국의 향같이 포근하고 부드러운 구름 위에 있는 그런 머스키한 향이 직관적으로 잘 느껴집니다. 자, 알다하리 노트를 통해서요, 프레쉬하고 밝은 업톤의 느낌으로 향이 시작을 해요. 상당히 비누스럽긴 하고 클린한 느낌을 자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뭐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업톤의 밝은 느낌 밑으로 머스크라는 향유가 주는 그 본연의 느낌이 섹시한 바이브까지 동시에 주는 그런 이면적인 느낌이 매력적인 향수라 생각됩니다. 자, 더티하면서도 클린한 머스크와 파우더리한 느낌의 알다리 향이 가장 두드러지는 향수예요. 자, 드문드문 릴리 오브 더 밸리와 장미가 주는 그런 꽃향기 어코드들까지 느껴지는데 지속력도 꽤 좋은 편이고요. 데일리로 낮이나 섹시한 느낌으로 밤이나 쓰기 좋은 향수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향착용 가셨을 때요, 처음 그냥 뿌리면 그냥 클린한 비누향이네, 일반적이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드라이다운 되면서 피부에 가라앉았을 때 그런 섹시한 머스크의 뉘앙스도 느껴보셔야 하니까요, 꼭 뿌려보시고요, 긴 트레이를 한번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냥 초반에만 느껴보면 별거 없네 하실 수 있는데 마지막쯤에 나온 잔향감이 특히 마음에 드는 그런 향수입니다. 자, 다음은요, 2010년도에 나온 베이 로즈 26 시카고입니다. 자, 시카고 하면 재즈의 도시죠. 베이로즈 26도 재즈의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재즈라고 했을 때 뭐 담배 연기, 술, 뭐 어두운 바가 떠오를 수도 있긴 한데 이 향수는요, 재즈 음악의 그런 밝고 경쾌한 리듬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하네요. 자, 향수 이름이 베이로즈죠. 자, 베이로즈는 프랑스어로 핑크베리라는 뜻이에요. 이 핑크베리를 말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핑크페퍼, 핑크페퍼콘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친구는 페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파이시함과 약간의 달달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그런 꽃향기 뉘앙스까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느낌의 향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알게 모르게 향수에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자, 어쨌든 이 베이로즈 26 이 향수는요, 뿌리는 순간 팡 터지는 핑크페퍼의 그런 달달한 스파이시함과 장미향이 정말 잘 어우러져 있어요. 장미향을 메인에 딱 두고요, 핑크페퍼와 알다리 노트로 경쾌한 느낌의 재즈 음악을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있었으면 그냥 좋은 장미향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말이죠, 물론 이제 뭐 곡마다 다르겠지만 재즈 음악이 그냥 흘러가면 막 심심하니까 갑자기 막 브라스가 튀어나온다든지 갑자기 막 피아노 애드립이 나온다든지 갑자기 싱어가 스캣을 한다든지 등 곡을 풍성하고 재밌게 해주는 그 역할을요, 베르즈 26 이 향수에서는요 클로브 정향이 해주고 있네요. 거기에 암브록산 계열의 그런 머스크까지 드라이다운 되는 느낌이 정말 잘 맞는 향수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르라버 31 향수보다 베르즈 26 이 향수가 훨씬 마음에 들어요. 자, 다음은요, 2012년도에 나온 퀴르 28 두바이입니다. 자, 두바이
중동이죠, 중동. 자, 끼르라는 단어는 가죽을 뜻합니다. 중동 느낌 물씬 나게 애니멀릭한 가죽과 우디함을 잘 표현한 향수라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파워풀한 느낌의 향이 느껴지는데, 사실 가죽이라기보다는요, 가죽 태울 때 나는 그런 끈적한 느낌? 거기에 베티버가 주는 그런 스모키한 느낌을 잘 살려서 만든 향수라 생각을 들어요. 자, 이름은 끼르, 가죽이지만요, 베티버의 얼티함과 스모키함이 더 강하게 느껴지고, 오드가 비싸니까요, 보통 이제 대체제로 사이프리올이라는 향유를 많이 쓰거든요. 스모키한 사이프리올의 그 느낌도 잘 나요. 그리고 이 향수의 또 다른 특징으로 이제 피부에 드라이다운 됐을 때 이제 암브록스, 머스크, 무세논 같은 머스크 합성 향유들의 교집합이 정말 매력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죽보다 오히려 베티버 향이 더 강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고 가죽향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2013년도에 나온 리메트 37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자, 이 향수는요,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샌프란시스코의 향을 그렸다고 하네요. 자, 르라보 매장이 있는 필모어 거리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 떠오르는 뭐 금문교라든지 아니면 뭐 안교라든지 이런 느낌은 기대하지 마시라고 본사 홈피에 적어 놨더라고요. 자, 리메트 뜻은요, 라임입니다. 라임. 이름만 봤을 때 마냥 상큼할 것만 같은데 생각보다 상큼하거나 프레쉬한 느낌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드러운 머스크와 자스민 꽃향이 메인이고요. 시트러스가 약간의 그 양념을 좀 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에 뭐 뿌띠그레인, 베티버 클러브 톤커빙까지 단맛이 느껴지지만 약간 스파이시한 맛 같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는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뉘앙스로 쓰기 좋은 향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잔향으로 갈수록 좀 약간 비누향 바이브도 좀 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 이 향수에서 기분 좋은 향긋함을 느끼긴 하지만 다소 좀 클래식한 느낌이 있다라고도 생각되는 그런 향수입니다. 다음은요, 2013년도에 나온 벤조이 19 모스코바입니다. 자, 러시아 하면은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톨스토이입니다. 자, 그의 작품 안나 카레니나에서 안나 카레니나와 브론스키가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만나는 그런 운명적인 순간을 묘사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전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하고. 자, 벤조이 19. 이 향이 주는 느낌은요, 이름 그대로 벤조인, 프랑키센스를 필두로 엠버, 시더, 머스크까지 쓰인 그런 향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벤조인 향수 노트를 설명해 뒀죠? 한번 보고 와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거 그대로예요. 그냥 벤조인 느낌을 정말 참 잘 살려 거든요. 벤조이 노트가 주는 그런 따뜻하고 약간 달달하면서 편안한 그 느낌 전부를 아주 잘 전달해 줍니다. 자, 예전 영상에서나 뭐 유튜브 라이브에서나 제가 뭐 이쪽 레진 계열, 나무 송진 계열을 참 좋아한다고 많이 언급을 드렸었죠. 벤조이 19 이 향수 역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런데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으로 나왔기도 하고 가격도 좀 비싸다 보니까 좀 뭔가 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예측 가능한 벤조인 향수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2018년도에 나온 무스드센 서티 암스테르담입니다. 자, 무스드센 불어예요. 해석하면 오크모스입니다. 자, 그런데요, 처음 딱 뿌리면 시나몬과 베이로즈 향이 스파이시하게 터지는 느낌? 베이로즈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핑크 페퍼예요. 얘네 스파이시함이 먼저 나왔다가 상당히 좀 그린해지는 합성 향유들이 뒤섞여 나오기 시작해요. 제 개인적으로 이 향수의 이름이기도 한 오크모스 내추럴 향유를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특유의 깊이 있는 그런 향취가 정말 고급지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프라라고 국제 향유협회가 있는데 오크모스라는 그런 향유의 안정성 때문에 사용을 규제시켰어요. 그래서 무스센 서티 이 향수에서는요, 클리어우드라는 퍼메니시사의 그런 합성 향유로 패츄리의 느낌을, 그리고 또 크리스탈 모스라는 이끼 느낌의 퍼메니시사의 합성 향유를 썼어요. 개인적으로 오크모스와 패츄리의 조화를 더욱 깊은 느낌의 얼씨함과 이끼 특유의 축축함으로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제 피부 위에서는요, 핑크페퍼 향이 다소 좀 강하게 느껴져서 오크모스라는 이름을 잘 못 살리지 않았나 조금 아쉬운 느낌의 향수입니다. 자, 다음은요, 2019년도에 나온 비가라드 18 홍콩입니다. 자, 이름이 비가라드죠. 자, 그러면은 스트러스랑 연관이 있겠구나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향수는요, 베르가못 네롤리가 주축인 시트러스 화이트 플라워 계열의 향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시더우드, 앰버그리스, 머스크가 쓰였다고 나오는데 일단 노트만 봐도 상당히 좀 티피컬하죠. 전형적인 느낌? 좀 뻔한 그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롤리 계열을 좋아하신다면 뭐 무난하게 쓰기 좋은 향수라 생각을 합니다. 홍콩은 이제 뭐 지리적 특성상 습하고 덥잖아요. 그런 날씨에 오렌지꽃이 주는 이런 향긋함은요, 확실히 기분 전환 될 만한 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은 2019년도에 출시한 타박 트윈웨이 마이애미입니다.
자, 마이애미 하면 이제 해변, 그리고 뭔가 좀 윤과 연결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향수 이름도 타박, 타바코를 뜻하죠.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에서 제 개인적으로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향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토바코, 오우드, 시더우드, 카야구드, 그리고 카다멈, 럼까지. 아, 요즘에는 안 다니지만요. 한때 위스키, 럼, 꼬냑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를 좀 많이 갔었거든요. 예전에는 바에서 시가를 필 수 있었어.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도전하면서 왠지 모르게 좀 섹시한 그런 느낌? 자, 향을 처음 딱 뿌리면요. 마치 시가 상자를 꺼내서 초록색 포장지로 감싸져 있는 시가를 코에 딱 가져다 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살짝 달달함이 느껴지는 그 위스키 한 모금 딱 하고 시가 향기의 그런 토바코 향을 즐기는 느낌을 향수로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단점은 말이죠. 다른 르라보 향수들은 베이스 노트로 갈수록 좋은데 타박 초연의 이 향수는요 베이스 노트로 갈수록 좀 뻔해지는 느낌? 시더우드를 필두로 한 우디스러움이 라운딩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초반의 그 섹시함이요 뒤로 갈수록 좀 평범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랄까요? 데일리로 쓰기엔 좀 빡셀 수도 있는데 가끔씩 분위기 있는 곳에서 술 한잔 할 때 뿌리고 싶은 그런 향수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2020년 시트로 20 서울입니다. 자, 이거 여기서 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 제가 다뤄놓은 거 영상 아시죠? 참고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르라보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들이 잔향 맛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머스크를 정말 잘 쓰긴 하거든요. 가격대가 너무 좀 비싸서 그렇지 향수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향수 자체는 참 괜찮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향수를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타박 28과 베이러즈 26를 꼽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제 향수장에 가둬놓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쌤! 즐기겠습니다.